안녕하세요. 2분 정보입니다. 이번에는 강아지가 헥헥거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가 헥헥거리는 대표적인 이유 체온 조절. 강아지가 헥헥거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강아지는 땀샘이 발바닥에만 있어서 입을 벌리고 호흡을 통해 열을 발산합니다. 따라서 더운 날씨나 운동 후에 헥헥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소 공급. 또 다른 이유로는 체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운동이나 놀이 후에 많이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스트레스, 불안감, 통증.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불안감, 갈증, 통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도 헥헥거릴 수 있으며,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로 인해 헥헥거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시 동물병원 방문. 따라서 강아지가 지속적으로 헥헥거리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헥헥거리는 모습을 보면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2분 정보였습니다.